우정총국 사적 제213호 종로구 견지동에 자리한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한국 최초의 우편행정관서로 1884년 종래 역참제에서 탈피해 근대적 통신제도를 도입, 그 운영을 위해 설치했다. 조선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 영국, 홍콩 등 외국과 우편물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11월 17일 역사적인 근대적 우편 제도의 사물을 개시했다. 그러나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의 개업 축하연에서 벌어진 갑신정변으로 12월 9일 폐쇄됐으며 1895년 우체사가 설치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다시 역참에 의한 통신 방법이 계속되었다. 황학정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대한제국대의 누정 황학정 서울유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황학정은 사직공원 뒷산 인원산 기슭에 팔각지붕 건물로 자리잡고 있다. 1898년 경희궁 회상전 북쪽에 궁술 연습을 위해 지어졌지만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고종은 황학정을 자주 방문해 직접 활쏘기를 즐겼다고 전해지며 대한제국대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궁술 연마장으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궁술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궁술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홍남파 가옥 1930년대에 지어져 등록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홍파동 홍남파 가옥 지하 1층, 지상 1층의 붉은 벽돌조 건물로 조계계통 선교사의 주택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 집에서는 고향의 봄을 작곡한 홍남파가 6년간 말년을 보내며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1층 동쪽에 있던 두 개의 침실은 홍남파 기념관의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벽을 터버림으로써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다. 서울 조계사 백송 천연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서울 조계사 백송 조계사 경내 대웅전 옆에 있는 이 나무는 높이 10m, 가슴 높이 둘레 1.67m에 달하며 수령은 약 500여 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송나무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번식력이 매우 약해 그 수가 적다. 수피가 큰 비늘처럼 벗겨져서 밋밋하고 줄기의 색깔이 유난히 희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